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오늘이 2021년 11월 8일 지금 현재 시각이 15시 40분인데요. 나는 이제 잠시 후 16시에 코로나19 백신 부스트샷 추가 접종이죠. 그 추가 접종 대상자가 돼가지고 잠시 후에 주사를 맞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맞으러 가기 위해서 밥 먹어놨고 씻어놨고 집에 뭐 청소할 걸 다 해놓고 뭐 그랬는데 나는 이제 2021년 6월 10일에 얀센 백신을 접종을 했어요. 국내에서 얀센 접종한 첫날이죠. 그 첫날에 접종을 했는데 얀센 백신 접종 초기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1월부터 부스트샷 접종 대상자에서 우선순위로 포함이 됐더라고요. 신청하세요 라고 하는데 애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아니면 뭐 모더나 뭐 이런 백신들은 이제 두 번을 걸쳐서 맞잖아요. 얀센은 한 번이고 얀센은 한 번에 2차 접종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태까지 키워지게 될 때마다 2차 접종 인증이 됐거든요. 추가 접종을 하라고 하는데 교차 접종이 원칙인 것 같더라고. 물론 이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얀센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 한 이틀 전까지 바꿀 수 있었거든. 근데 바꾸기 귀찮더라. 몰라, 목숨이 걸린 일이기도 하니까 뭐 바꿀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내가 주변에 그 모더나 접종한 사람들 표본조사를 좀 해봤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 일단은 뭐 모더나, 화이자 중에서 선택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접속해서 접수를 할 때는 강제로 모더나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모더나로 맞을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국민비서 우리 카톡으로 알림이 온 거를 보면요, 모더나 또는 화이자 그 mRNA 백신이라고 안내가 온 거야. 잠시 후에 병원을 갈 건데 내가 오늘 지금 말을 좀 급하게 하는 이유는 동네 병원에서 예약이 안 되더라고. 옆 동네 공덕역까지 원정을 가야 돼요. 마니엘을 대비해서 체온계 그리고 타이레놀 이거 얀센에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팔을 좀 편하게 벗을 수 있게 이런 옷으로 준비를 했어요. 어차피 점퍼 입고 갈 거니까 상관없고 입고 병원 가서 접종 직후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각이 2021년 11월 8일 17시인데요. 나는 이제 오늘 16시 20분에 지금 여기에다가 모더나 추가 접종 부스트샷을 방금 이제 접종을 하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체온은 아직까지는 36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이상은 없는데 사실 병원에서 한 30분 대기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10분을 더 기다린 이유가 비가 왔는데 지금 우산이 없어가지고 못 가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부터 관찰 카메라 켜고 있으니까 지난번 얀센 접종했을 때처럼 결과 알려줄게요. 지금 시각은 2021년 11월 9일 0시 26분. 접종하고 나서 한 8시간 조금 넘었거든요. 8시간 좀 넘었어요. 16시 20분에 접종을 했으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뭐 열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36.4도 지극히 정상이고요. 일단 온도는 지극히 정상이고 만일에 대비해서 타이레놀 준비는 해놨어요. 일단 지금까지 현상은 다른 거는 모르겠고 지금 여기 지금 맞은 쪽이 조금 지금 뭉치고만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팔 아픈 거 말고는 좀 괜찮은데 내가 간 거는 지난밤에 잠을 못 자고 접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좀 푹 자고 싶은데 지금 잠이 잘 오지도 않아요. 아 그리고 TMI로 지금 여기 맞은 부위가 이번엔 스티커를 좀 붙여줬는데 뽀로로는 아니야. 역시 소아과에 가야지 뽀로로 붙여주다. 일단 8시간 리포트는 이렇고 좀 자보고 낮에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은 2021년 11월 9일 16시 23분. 내가 어제 접종하고 정확히 24시간이 지났거든요. 일단 온도부터 재볼게요. 온도가 조금 올라가네요. 37.3 어제보다 조금 올라갔고요. 머리가 조금 그렇게 심하게 아프거나 그러진 않는데 약간 지금 뒷골이 조금 뭔가 평소보다 조금 어지러운 느낌? 아주 미세하게 느낌이 있고 아직까지 내가 씻으면 안 돼가지고 지금 약간 머리가 좀 떡져 있는데 사실 좀 많이 잤어요. 내가 자는데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잠드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오늘 아침이 됐어야 잠이 들어가지고 자는데 좀 머리가 좀 떡져 있었고요. 그래서 온도는 조금 올라가는데 일단 그리고 지금 팔이 이렇게 받치지 않으면 안 올라가요. 여기 지금 뭉쳐있는데 좀 이렇게 아프고요. 그러니까 팔 뭉침하고 머리가 조금 평소보다 좀 띵한 느낌? 몰라, 밥을 안 먹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지금 난 이 촬영 끝나고 밥 먹을 거니까 어제보다 한 1도 정도 올라갔다 보면 되겠네요. 지금 24시간 지났으니까 좀 다음번에 좀 변화가 있을 때 영상을 촬영을 할게요. 지금은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새벽 1시 반인데 그럼 이제 접종하고 나서 하루하고도 9시간 조금 지났어.
한 38도 올라갔네. 지금 왜 조금씩 올라가냐 불안하네. 체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팔 뭉친 거랑 그냥 머리가 조금 띵 하면서 체온 올라가는 거, 약간 머리에 지금 뭔가 빈 느낌, 그거 말고는 아직 더 이상의 증상 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이쪽이 살짝 근육이 땡기고 있거든요. 이쪽 땡기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푹 잘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내가 기가 허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곰 하나 갖고 왔어. 이거 좀 먹고 내야 되겠어.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17시 3분. 이제 접종하고 이틀하고 한 40분 지났거든요. 지난밤에 내가 체온이 38도까지 올라갔었어요. 38도까지 올라갔어서 결국은 타이레놀 이거 딱 한 알 먹고 잤거든요. 한 알 먹고 좀 잠 못 자다가 겨우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좀 열이 좀 정상으로 내려온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36.3도. 체온은 일단 정상 체온으로 돌아왔고, 이 가슴 이쪽 근육은 조금씩 지금 땡기는데 아프거나 그런 거보다는 좀 약간 뭔가 몸 좀 잘못 움직여서 뻐근한 느낌?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일단은 한번 일상 생활 패턴으로 좀 돌아가 보고 하루 정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내가 저녁에 야외 행사가 있어가지고, 사실 행사 끝나고 뒤풀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일까지는 또 술은 못 마실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자리에서 음료수만 마실 것 같은데, 내일까지 한번 일상 생활 한번 해보고, 지금은 2021년 11월 11일 17시 23분. 이제 접종하고 3일하고 1시간이 지났거든요. 73시간이 지났겠죠? 73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일단은 현재 36.6도 정상범이고요. 내가 어제는 이쪽 가슴 이쪽 근육이 조금 약간 평소 느낌이 아니고 꺼림칙한 느낌, 약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 느낌은 조금 사그라졌어요. 아직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하기는 좀 그러긴 한데, 일단은 오늘 내가 저녁에 행사를 하러 나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외출 옷을 입고 나서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그 행사 끝나고 뒤풀이 있다는데 아마 나는 만일을 대비해서 알코올은 안 마시는 걸로. 사실 마시고 싶죠. 내가 뭐 술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고. 술은 마시고 싶으나 질병관리청에서 문자가 오늘 오더라고요. 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해가지고 접종 후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 음주를 자제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마 안 마실 것 같네요. 지금은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1주가 되는 날이에요. 정확히 일주일 되려면 12시간 더 있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36.5도 정상적인 온도이고, 지금 계속 꺼림칙한 게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원래도 좀 몸이 좀 계속 피곤했지만 몸이 피곤해가지고 예전만큼 방송을 좀 길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한 가지 더 꺼림칙한 게 심장까지는 아닌데 이 가슴에서 겨드랑이 사이에 딱 이 자리거든요. 가슴에서 이 겨드랑이, 아마 겨드랑이 근육인 것 같은데, 아마 이쪽이 여기 근육이 아프지는 않는데 가끔씩 약간 좀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거든요. 좀 이게 아픈 거는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할 수는 있는데 좀 뭔가 꺼림칙해.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아직 영상을 안 올리고 좀 가만히 있는 건데, 일단은 이게 좀 언제까지 증상이 좀 가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증상이 뭐 며칠 더 가거나 아니면 뭐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새벽 1시 20분 조금 지났어요. 어제 16시 20분부로 접종 2주가 경과했어요. 일단은 쿠브에서 본인인증 증명서 있고, 그리고 이제 6월에 얀센 접종했을 때, 여기는 이제 1차 접종과 2차 접종은 접종 완료하고 14일 경과했다고 이렇게 녹색 표시가 뜨죠. 나는 이제 2차 접종은 이미 6월 10일에 완료했고 이미 160일이 넘었어요. 추가 접종은요, 추가 접종이 모더나 떴는데, 그 여기는 접종 완료 14일 경과라는 이 녹색 표지는 14일이 지나도 안 뜨는 것 같아요. 1차 접종과 2차 접종은 권고사항이고, 추가 접종은 좀 접종을 일찍 했던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고, 추가 접종부터는 아직까지는 선택사항이에요. 일단은 내가 얀센으로 한 방에 2차 접종을 끝냈기 때문에 난 그냥 혹시나 해서 뭐 리뷰도 좀 찍어보는 김에 추가 접종을 했는데, 여기 사라진 게 좀 늦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주사 맞은 쪽에 아직 멍자국은 조금 남아있어요. 한 가지 꺼림칙한 증상이 있다면요, 지금 가슴 앞쪽에 여기 요 겨드랑이 사이, 지금 이쪽이 아픈 거는 아니에요. 막 찔리듯이 아프고 그런 건 아닌데 좀 저려요. 이쪽 가슴 쪽이 약간 좀 저리는데, 일단은 이거는 좀 내가 며칠 좀 더 두고 보려고. 심장에 영향이 있는 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심근염, 심낭염 이런 건 아니에요. 아, 발음 어렵네.
두고 볼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약간 한 달 가까이 불편한 게 좀 있다 하면 그때는 이거 한번, 이거는 내과를 가봐야 되겠지? 내과 가서 이거 사진 찍어봐야 되겠지? 근육통이면 뭐 운동하다 다친 거면 이건 정형일 건데 이거는 아마 내과를 가봐야지 맞는 거일 것 같기는 해요. 좀 꺼림칙한 느낌이 좀 있어요. 각자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솔직히 몰라. 백신이라는 게 3차 임상은 안 거치고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접종을 하는 것 자체가 3차 임상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국민들이 뭔가 자기한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아직 좀 약간 반감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몸이 건강했던 사람들도, 근데 자기가 평소에 건강검진은 우리가 자주 안 하잖아요. 이게 어디가 아픈지는 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기는 해. 그냥 약간 느낌이 조금,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 느낌이라서 약간 그냥 지켜는 보는 거예요. 내가 좀 백신 접종을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쉬웠던 거는 접종 전날에 내가 좀 푹 쉬지를 못했어요. 아마 그거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저리는 때가 어느 때냐면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많이 쉬지 못했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그거는 내가 좀 컨디션 조절을 좀 해보고 생각을 해볼 문제이긴 해요. 일상생활을 하고는 있어요. 지금 시각은 2021년 12월 3일 새벽 4시 17분쯤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접종하고 나서 이제 3주를 넘어서 사실 4주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지금 와서 카메라를 다시 또 켜는 이유가, 일단은 내가 며칠 전부터 좀 호소했던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좀 뭔가 평소하고 느낌이 계속 다르다고 했잖아요. 찌릿찌릿까진 모르겠고 그냥 좀 저리는 느낌이 좀 나는데 그냥 간헐적으로 일정한 느낌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어제부터인가? 지금 이제 뉴스들을 보니까 또 오미크론 변이가 또 나와가지고 3차 접종까지를 권장을 한다. 아니 이제 추가 접종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이제 3차 접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나는 얀센이 한 번에 2차 접종이 인정되니까 나는 3차 접종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일단은 2차 접종까지 접종하는 양보다 3차 접종부터는 접종하는 백신의 양이 줄어요. 25ml만 넣는데 극소량만 주입을 해도 이게 몸의 느낌이 확 오는 정도면, 백신을 거듭 맞아갈수록 몸이 백신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좀 더 없어져야 될 수도 있는데, 약간 이게 몇 달 간격으로 백신을 접종을 하다 보니까 몸에서 면역체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다시 백신을 또 놓는 거니까 아무래도 또 계속 몇 달에 한 번씩 거쳐서 맞으면 백신을 접종을 할 때마다 그 몸에서 각자 사람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 지금 느낌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사를 맞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몸 안에서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과를 한번 가보기는 했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사실 이게 뭐 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 막 아파서 막 못 움직이고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정도의 증상을 잡아낸다고 막 이것저것 검사하다 보면 이제 검사하는 시간만 들고 돈만 들고 이제 사람도 이제 오히려 그 검사를 하다 지칠 수가 있다, 의사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러긴 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증상이 좀 더 심해지거나 뭐 이제 다른 상황도 오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는 중이에요. 일단은 3차 접종까지 하게 되면 미접종자에 비해서 뭐 확진 확률이 뭐 11분의 1까지 뭐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3차 접종에서 끝나게 될지 또 4차 접종을 하게 될지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르겠거든요. 이젠 뭐 그냥 독감 예방 접종처럼 계속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 정도의 몸의 변화는 안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해요. 코로나19에 이렇게까지 시달리게 만든 건 어떻게 보면 사람이 환경을 파괴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람이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계속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환경을 망가뜨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탈원전을 재검토한다? 뭐 아니면 탈원전 늦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환경에 대한 문제를 다시 등한시하지 않을까, 사실 이게 또 우려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몸의 변화가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뭐 아프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번 관찰 카메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